안녕하세요. 오신 다상입니다. 지금까지 테크닉 기초 연습이 되었다면 이제 점프입니다. 점프. 정말 실전에 라이딩에서 쓸 수 있는 점프. 점프를 해보겠습니다. 점프는 여기에서 각자 틀릴 겁니다. 펌핑이 얼마나 더 센지 모르겠지만 각자 틀리니까 한 50cm에서 30cm. 타이어 반바퀴, 타이어가 닿기 전 여기에서 펌핑을 하고 들어주고, 뒷타이어가 닿기 전에 당겨서 넘어가고, 이렇게 닿기 전에 펌핑을 해서 들어주고, 뒷타이어가 닿기 전에 당겨서 넘기고. 많이 호흡하시는 분들이야, 잘하시는 분들이야, 그냥 앞바퀴 들고 넌 상태에서 바로 넘어오면 되는데, 저는 아직 발이 호흡을 못 배웠어요. 마스터를 못했습니다. 자, 점프. 일단은 넘어서기. 닿기 전에 펌핑. 닿기 전에 넘기고. 오랜만에 하니까 타임을 잘 못 찾겠네. 자, 다시. 닿기 전에 펌핑. 닿기 전에 당기고. 닿기 전에 펌핑, 닿기 전에 당기고. 닿기 전에 이거 당기고. 펌핑 당기고. 자, 준비했다가 펌핑 눌러주고 당기고. 실제 해보시면 이 물통 높이가 낮은 높이가 아닙니다. 실제 처음에는 여기 치고 넘는다는 게. 이걸로 장애물을 낮은 장애물로 연습을 하시면 나을 것 같습니다. 낮은 장애물로 체면을 연습하십시오. 누르고 당기고. 누르고 당기고. 어느 정도 된다면은 이제 스피드를 좀 내고 즐기시면 됩니다. 처음에는 높이가 없는 걸로 먼저 연습하시고, 점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. 당연히 올림픽에도 두 가지가 있죠. 멀리 뛰기가 있고, 점프에서 멀리 웅덩이나 장애물 멀리 뛰는 점프가 있고, 올림픽에처럼 높이 뛰기. 장애물, 나뭇가지나 무슨 큰 높은 장애물, 멀리 안 가도 좋으니까 멀리 가는 것보다 높이 점프를 하는 점프가 있습니다. 두 가지 다 연습하셔야 돼요.
멀리 가는 점프는 당연히 높이 안 뜨고 자전거를 이렇게 펌핑해서 들고 앞으로 밀어줘야 됩니다. 자전거를 앞으로 당기고 밀면서 당기면 됩니다. 미는 것보다 당겨야 되네. 이 차체를 앞으로 당기면 더 멀리 날아갑니다. 그리고 높이 뜨는 점프는 그보다는 앞으로 당기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한 45도 각도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최대한 멀리 가지 말고 높이 끌어올리면서 펌핑을 세게 하고 높이 끌어올리면서 넘어가는 게 두 번째 높이 뜨는 점프입니다. 속도가 더 붙으면 당연히 더 쉽겠죠. 속도 없이 할 수 있는 건 바니홉밖에 없습니다. 바니홉 제자리 뛰고 있습니다. 이렇게 연습하시고 높이. 자. 자. 그런 정도 높이 점프하면서 멀리 가는 거. 점점 높아집니다. 나중에는 엄청 높이도 점프할 수 있겠죠. 속도가 좀 부족하네. 속도가 부족해. 좁은 공간에서는 속도가 좀 부족하네요. 이런 식으로 펌핑을 하고 당기고 이렇게 연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시간 돼서 실전 라이딩을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. 산에서 누군가 영상을 찍어줄 사람이 있으면 좋은데 늘 혼자 하니까 예전에 제 모습이 안 나오고 늘 앞밖에 안 보이더라고요. 앞모습밖에 없으니까 제가 뭘 하는지 모르니 제가 봐도 재미가 없더라고요.